우리 한식의 문화를 알리는 한식진흥원에서는 한국의 전통적인 식사 예법을 소개하고 있는데요. 식사 예절에는 식사 전, 식사 중, 식사 후로 나뉜다고 하는데요. 식사 중 12가지 예절입니다. 음식 그릇 위에 머리를 너무 지나치게 숙이지 않습니다. 음식을 입에 넣을 때마다 그 그릇에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. 벌려놓은 음식을 집어먹을 때 소맷뿌리가 음식물을 건드리지 않게 조심합니다. 여러 사람이 음식을 먹는 중에 먼저 수저를 놓고 일어나지 않도록 합니다. 음식을 다 먹었을 시 일어나 하지 말고 수저를 그릇에 얹어놓고 기다려서 다른 사람들이 다 먹거든 수저를 같이 내려놓고 일어납니다. 손 윗사람이 먼저 수저를 둔 후 아랫사람이 따라듭니다. 숟가락과 젓가락을 한 손에 쥐지 않습니다. 국은 그릇째 들고 마시지 않습니다. 수저를 입속 깊이 넣지 않습니다. 음식이 묻은 수저를 여럿이 먹는 음식에 넣지 않습니다. 밥이나 국이 아무리 뜨거워도 입으로 불지 말고 젓가락으로 소반을 두드리지 않습니다. 음식을 먹을 때 소리를 크게 내지 않도록 조심합니다. 우리나라 식사 예법이라지만 아무래도 전통적인 내용이다 보니 오늘날의 식사 모습과 다른 점도 많은 것 같은데요. 우리의 전통적인 식사 예법은 어른에 대한 공손함과 음식의 존귀함을 내세우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. 무엇보다도 편안한 자세와 마음으로 식사하되 함께 식사하는 사람도 편한 식사가 될 수 있도록 예절을 지키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는 생각이 드네요. 그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.